박수민 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네. 오늘 블렌더 2편 실제로 어떻게 구동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외관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 기타를 일렉을 그 앰플리파이 TT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네. 이제 1번에다 이렇게 꼽았어요. 인풋에다가. 자, 블렌더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인데요. 약간 이렇게 문어발처럼 돼 있어야죠. 여러분들 보기 좋으실 것 같아서. 자, 지금 보면은 B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오면. 이 A는 지금 저쪽 컨트롤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A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A의 전체 마스터 볼륨을 여기서 조정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 노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내리면은 줄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A에서 1번을 누르면 A에 들어오는 1번 소스의 볼륨을 조절해 주는 거고 A에 들어오는 4번 소스의 볼륨을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1번 소스는 기타가 들어오고 있고요. 4번 소스는 패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2, 3, 5, 6 빈칸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채워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뮤트를 하실 수도 있고 여기 블루투스 연결 버튼 있죠. 뭐 리셋도 있고요. 컴프레서도 있습니다. 컴프레서의 양도 여러분이 직접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B는 은총씨 헤드폰으로 네. 나가게 되는 거고 D는 제 헤드폰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 네 개의 세팅을 각각 다르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소스들을 볼륨을 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 누르면은 바로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게 전체 맞습니다. 헤드폰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쪽은 USB 연결, 이쪽은 전원. 굉장히 무게는 가볍고요. 뒤쪽에 이 전원 없이도 그 AA 배터리 4개로 구동이 됩니다. 굉장히 얇고 이 정도 사이즈 작고 귀여운 믹서입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소리 바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이게 되게 지금 저한테는 엄청 크게 들리거든요. 저한테 크게 들릴 때 어떻게 하냐. 저는 지금 이 D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이 D를 누르고 이 D에서 기타가 들어오는 게 1번이잖아요. 1번을 누른 다음에 이 볼륨을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렇게 볼륨이 줄어듭니다.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거는 지금 A이기 때문에 A에서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A에 들어와서 1번을 누르게 되면 이게 기타 볼륨입니다. 자, 기타 볼륨 줄여볼게요. 줄어들고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타 볼륨을 올리기 위해서는 요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1번을 비활성화 시키고 나오는 요거는 이제 A의 전체 마스터 볼륨이 됩니다. 이걸 올리면 여러분들 전체 커지고 줄이면 다 작아져요. 자, 이거를 이제 어디서 구동할 수 있느냐. 바로 앱에서 그대로 구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블루투스 연결해 볼게요. 블루투스 요렇게 눌러주시고 이쪽에서 커넥트 투 블렌드 해줍니다. 블렌더. 네, 바로 연결이 됐어요. 자, 지금 여기에 블렌더 앱에 들어와서 보시면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기능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A에서 전체 여러분들 마스터 볼륨 그리고 뭐 뮤트 이런 바로 뮤트 되죠. 자,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실 수가 있고 컴프레서와 뭐 룸 마이크 이런 것도 세팅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컴프레서도 바로 켜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A에서 뭐 기타 볼륨 조절, 뭐 여기 패드 볼륨 조절, 그리고 저 D에서 이렇게 세팅되어 있죠. 기타 볼륨 조절, 패드 볼륨 조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은총씨도 마찬가지로 은총씨 거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앱에서도 똑같이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동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여기 있는 거와 합주를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총씨하고 저하고는 지금 같은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자, 제 거에서는 은총씨 걸 좀 줄이기 위해서 D를 누르고 이게 D 저의 전체 이 볼륨이 되겠죠? 이 마스터 볼륨에서 여기를 누르면 기타 소리가 줍니다. 그리고 자, 여기 패드 켜볼게요. 자, 저는 패드를 좀 시원하게 저한테 4번을 굉장히 커져 있네요. 한 요 정도로 듣고요. 은총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기타를 조금 더 올려서 들으시려면은 요렇게. 저는 기타는 괜찮고요. 네. 패드 소리 좀 올려주십시오. 패드 소리를 좀 더 키워드릴까요? 네. 커지고 있나요? 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네, 요렇게. 아, 좋습니다. 기타를 시원하게.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한번 패드 소리를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네, 올라가고 있죠. 저 일단 제가 제 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자 토크 누르면 아 자 이렇게 토크도 어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토크도 이게 토크 볼륨인가요? 토크 어이고. 볼륨이네요. 아 토크 볼륨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C키로 뭔가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이렇게 합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피아노 치는 게 쉽지 않네. 일단 뭐 이놈이 이제 뭐라 하는지는 안 들리고 아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여러분들 그 뭐 이거를 뭐 저희가 뭐 대단한 게 길게 보여드려봤자 지금 사실 뭐 연주자가 4명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이런 게 된다는 거. 어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장비 좀 잘 이렇게 세 이거를 하시면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세팅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진짜 완전 간이 세팅. 이거를 위해서 세팅을 좀 잘 맞춰 놓으시면은 뭐 좋은 뭐 방송 스트리밍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사실 이런 기계들은 이게 뭐 대단하게 진짜 뭐 엄청난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런다라기보다는 진짜 그 가정에서 어떤 송출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뭐 말 그대로 가정에 합주를 하진 않겠지만 근데 요즘 합주실 가기도 힘든데 멤버들 모아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고 같이 조용하게 하면은 밤새도록 할 수 있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곡 작업 같은 거 하는데 뭐 나 아이디어 있는데 와서 생각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뭐 이런 식으로도 될 것 같고 네. 뭐 일단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네요. 네, 간이 합주를 할 수 있는 블렌더 스트리밍용으로든 여러분들 합주용으로든 되게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TC 헬리콘의 아주 재미있는 블렌더라는 모델 같이 보셨고요. 인터페이스 겸 믹서 겸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모델 가격은 뭐 20만원대에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이 여러분들의 음악 생활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번에 또 들을 신기하고 재미있는 요즘 또 아주 시의적절한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악기들 저희가 또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블렌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